코로나19로 사회 모든 분야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제 막 김수학을 시작한 산지 위판장은 그래도 활기가 넘치는 모습입니다. 올해 바다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작황이 예년보다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 도화면 발포항입니다. 이제 갓 채취한 생김을 싣고 위판을 기다리는 선박들로 북적입니다. 고흥 생김을 위판하는 경매인들의 목소리도 활기로 넘칩니다. 10만 곡 2,200원 사오. 2021년산 고흥 생김 생산이 예년보다 2주가량 늦은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고흥 생김의 초기 작황은 좋은 편입니다. 바다 수온이 10도 수준에 질소 농도도 리터당 0.1mg 정도로 해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병의 발생이 없는 겁니다. 황백화 피해나 개변 같은 건 거의 없었고요. 수온이 좀 빨리 하강하면서 품질 생산도 생산 품질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초기 생김 입항 가격도 전년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작년과 가격은 비슷하게 형성됩니다. 120kg 한만 기준으로 해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고흥 생김 채취는 내년 4월까지 이어집니다. 2021년산 고흥 생김 전체 예상 생산량 전년 대비 다소 늘어난 10만 톤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국 김 생산량의 15에서 20%를 차지하고 있는 고흥 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1년산 고흥 김은 평년작 이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고흥 김 양식 업계도 모처럼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